네, 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네, 오늘은 모티브를 이용해서 민소매 니트를 떠봤거든요. 이런 바람개비 모양, 네, 이런 모티브를 이용해서 만들어봤습니다. 네, 제가 이 모티브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한 줄에 여섯 개가 들어가거든요. 네, 이 모티브 사이즈를 제가 한번 재봐드릴게요. 요거 하나에 한 15cm 정도 돼요. 모티브 하나에. 그래서 6개 하면 한 90cm 정도 되잖아요. 네, 이거 이제 신축성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가슴둘레가 한 96cm 정도 되는데 저한테 딱 맞습니다. 조금 컸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에 맞기는 딱 맞는데 조금 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맞아요. 제 생각에는 66 사이즈 분들이 입으시면 예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본인 사이즈에 맞게 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티브가 이제 원래 모티브를 떠서 본인 사이즈에 맞게 모티브 개수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 모티브 개수가 늘어나면 여기 목파임이나 이런 거를 어디에서 시작하실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모티브를 일단 하나를 떠보셔야 돼요. 얘는 제가 더 얇은 실로 뜬 거거든요. 제가 지금 원래 했던 거는 여기에 3mm 바늘 모산코 5호 바늘을 사용을 했고요. 요거 작은 거는 2mm 바늘 모산코 3호 바늘을 사용한 거예요. 얘는 지수를 재보면 한 12cm 정도 나옵니다. 네, 사이즈가 더 작으신 분들은 모티브를 더 작게 뜨셔야겠죠. 모티브 개수를 못 맞추시는 분들은, 그리고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얘보다 좀더 크셔야 될것 같아요. 네, 15cm 이상 그렇습니다. 네, 사이즈는 그렇게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얘가 순면으로 100% 면으로 뜬 옷이에요. 네, 얘는 라라뜨기에서 구입을 했고요. 이게 작년에 구입한 거라 똑같은 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네, 다른 면실로 사용하셔도 되고 일단 얘는 100% 면이고요. 얘도 100% 면인데 얘는 이렇게 실크 처리가 된 그런 면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해외에서 구입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고요. 네, 원하시는 실로 뜨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약간 이렇게 늘어지는 실로 뜨게 되면 실이 옷이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 그런 맛이 있고요. 이렇게 면실로 뜨게 되면 얘또또 나름대로 예쁜 맛이 있어요. 얘는 면실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일단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거는 230g 정도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처음에 매직링 만들어서 시작할 거예요. 실을 엄지 앞으로 돌려서 한 바퀴 돌려주신 다음에 넣어서 뒤에 거 잡아 끌어당겨서 묶어주세요. 하나, 둘, 세 개. 뜨시고, 사슬 두개 더. 하나, 둘. 총 다섯 개 떴습니다. 걸고, 구멍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그다음에 사슬 두 개. 사슬 두 개. 또 한길긴뜨기.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지금 저희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만들었죠? 총 12개 만들어서 오면 되겠습니다. 네. 12개, 세서 12개 만들었고요. 사슬 2개 하신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하나, 둘, 세 번째 칸에다가 넣어서 빼뜨기.
첫 번째 단 완성이 됐고요. 꼬리실 잡아당겨서 동그랗게 조그맣게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 단 여기 사이에 넣어서 자리 한칸 이동할게요. 빼뜨기로 이동하시고 사슬 하나 뜨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다섯 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뜨시고 다섯 번째 잡아주세요. 잡고 사슬 하나, 두 개, 세 개. 하나, 둘, 세개 더. 걸고 잡았던 손, 잡고 있던 손 칸에다가 한길긴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총네 번째 사슬이에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사슬. 하나만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지금 두 개죠. 세 개. 네 개. 그런 다음에 그 옆에 칸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짧은뜨기. 그리고 다시 사슬 다섯 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잡고 사슬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걸고 잡고 있던 손에다 넣어서 또 한길긴뜨기 떠주세요. 여섯 개겠죠, 총.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자, 지금 많이 헐렁하게 안 뜨고 있어요. 좀 빡빡하게 뜨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옆에 칸에 넣어서 짧은뜨기.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칸마다 만들어 갖고 오시는 거예요. 총 이런 무늬 12개 나옵니다. 12개 만들어서 올게요. 네, 여기 마지막 꽃잎 한길긴뜨기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칸, 여기 처음에 짧은뜨기 했던 자리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서 빼뜨기.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꽃잎이 총 12장인지 확인해주세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12개. 네. 12개 지금 확인 안 하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하나 빠지면 다시 다 풀어야 되니까요. 12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바늘을 여기 끝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끊어서 다시 여기서 연결하셔도 되고, 저는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여기다가 여기 옆에서부터 빼뜨기로 하나, 옆으로 빼지 마시고 위로 빼주세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 꽃잎의 중간으로 옮길 거거든요. 7개. 7번 빼뜨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슬
하나, 같은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사슬 5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옆에 꽃잎 끝에, 여기 사슬 세개 있잖아요. 중앙에 넣어서, 중앙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옆에 꽃잎 중앙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옆에 꽃잎 중앙에 넣어서 짧은뜨기. 네, 연결해서 오겠습니다. 네, 사슬을 다섯 개 뜨고 마지막 여기 짧은뜨기 했던 자리에 넣어서 빼뜨기. 넣어서 빼뜨기해서 연결해주세요.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 다음 단은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해줄 거거든요. 처음에 하나, 둘, 세개 뛰시고, 칸에다가 지금 한길긴뜨기 하나잖아요. 하나, 두 개. 여기에서부터 요 무늬 전까지가 6개예요. 저희 중간에 5개 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시작한 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리고 여기서 여기 사슬이 이렇게 반이 안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건너 뛰시는 분도 있으셔가지고 잘 보시고, 여기도 여기서부터 또 여섯 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네, 한 코에 한 개씩 하나도 빼먹지 않고 뜨시면 코스가 다 맞아요. 근데 얘가 이제 빡빡하게 뜨거나, 저는 이제 면실이지만 조금 이렇게 살랑살랑한 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빡빡하게 뜨면 마지막 요런 코, 여기 끝에나 그 코가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건너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뜨실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섯 건지 속으로 한번 세면서 뜨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티브는 이게 코가 모자라면 나중에 무늬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코스가 딱 맞아야 되니까, 뜨실 때 여기서부터 요 무늬 전까지 6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개, 그렇게 해서 좀 세면서 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쭉한 바퀴 돌려서 끝에서 올게요. 네, 하나, 둘, 세 번째 넣어서 빼뜨기. 3번은 사슬 하나, 둘, 세 개. 세개 떼시고, 두개 더. 하나, 두 개. 걸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그리고 바로 걸고, 두칸 건너서 세 번째 넣을 거거든요. 여기에다 지금 넣었잖아요. 하나, 두개 건너서 세 번째 칸에.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잣을 하나, 두 개. 걸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안길긴뜨기. 바로 걸고 하나, 둘, 세 번째 넣어서 안길긴뜨기. 안길긴뜨기. 잣을 두 개. 같은 자리에 넣어서 안길긴뜨기. 같은 자리에 두개다 들어갔으면 바로 걸고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넣어서 안길긴뜨기. 같은 자리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잣을 두 개. 잣을 두개 떠서 같은 자리에 넣어서 안길긴뜨기. 네, 같은 자리에 두개 들어갔네요. 그러면 바로 걸고 하나, 둘, 세 개. 세 번째 넣어서 안길긴뜨기. 잣을 두 개. 같은 자리에 넣어서 안길긴뜨기. 바로 걸고 하나, 둘, 세 번째 넣어서 안길긴뜨기. 네, 요걸 반복해서요. 끝에까지 떠서 올게요. 그런데 이 무늬가 24개여야 되거든요. 지금 그 앞전 단계에서 코스를 다 맞게 뜨셨으면은 이렇게 두 개에 건너서 세 번째에다 뜨시면 24개가 나올 거예요. 요 부위 무늬. 하나, 두 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네, 해서 24개가 나올 겁니다. 네, 쭉 떠서 여기서 올게요. 네, 여기까지 만들어줬으면 하나, 둘, 세 번째가 여기죠? 여기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이거든요. 마지막 단인데 저희가 이제 모티브를 처음 거는 완벽하게 다 뜨고 두 번째에서부터는 다안 뜨고 이제 마지막 단에서 연결을 하면서 뜰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성질 급하신 분들은 또 이거를 같은 무늬를 다 개수별로 다 끊어서 만들러 오셨던 분이 계셔서 네 여기까지 두 번째 단에서는 여기까지 떠갖고 오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무늬 완벽한 무늬는 한 단만 더 뜨시면 됩니다. 네 사슬 하나 뜨고요. 뒤쪽으로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뒤에다가 넣습니다. 삼각형과 삼각형 사이에.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세 개, 네 개. 걸고 삼각형 중간 여기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세 개, 네 개. 저희 피코 만들 거거든요. 네개 떴죠. 여기 보시면 줄두개 있는 거 보여요. 이렇게. 여기다가 두 개를 다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여기 잡고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번에는 다섯 개. 그런 다음에 아까 넣었던 데 있잖아요. 아까 넣었던 데 여기에 다시 넣어서 다시 빼뜨기. 그럼 여기 중간에 이제 구멍이 생겨요. 마지막으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떠서 구멍 생긴 데다가 넣어서 또 빼뜨기. 잡고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코 무늬 세 개가 나와요. 그다음에 바로 사슬 하나, 둘, 세 개, 네 개. 부위 지나서 여기 중간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 그러면 요런 무늬. 저희 여기 뒤쪽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했고요. 사슬 네개 떠서
여기 사이에다가 한길긴뜨기 떴습니다. 그런 다음에 샷을 4개 떠서 픽코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샷을 5개 떠서 만들고, 4개 떠서 만들고. 그런 다음에 샷을 4개 떠서, 그 다음 칸에 짧은뜨기 했어요. 요 무늬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걸고, 그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하면서 여기 두 개가 생겼죠? 여기 걸려있는 거두 개. 여기다가 나중에 넣는 거예요. 사슬 하나, 둘, 세 개, 네 개. 여기다 넣어서 두개 넣어서 빼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같은 자리에 아까 거기 넣어서 빼뜨기. 다시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번에는 구멍이 딱 보이거든요. 구멍에 넣어서 빼뜨기. 그러면 또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빼뜨기 하시고 사슬 바로 4개 떠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 다음 삼각형 지나서 사이에다가 짧은뜨기.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고요. 피코문이 세개 있는 거두개 만든 다음에 세 번째에다가는 피코문이 두 개만 만들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 둘, 세 개, 네개 걸고 그 다음 삼각형 지나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네 개. 여기다가 넣어서 삐코 하나 만들고 다섯 개짜리 안 만들고요. 네 개짜리 하나 더 만들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하나 더. 새싹무늬처럼. 그런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세 개, 네개 하고 V칸 지나서 짧은뜨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코무늬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개 있고요. 그 다음엔 두 개예요. 요거를 반복하시는데 보시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한 거거든요. 피코무늬 두 개, 그 다음에 피코무늬 세 개짜리 두 개, 두 개, 그 다음에 두 개짜리 하나, 세 개짜리 두개뜬 다음에 요거 하나 뜨시고요. 그 다음에 세 개짜리 또두개 뜨고. 네, 이거 잘못 떴네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만드실 거냐면 세 개짜리 두개 뜨고, 두 개짜리 하나 뜨고, 세 개짜리 두개 뜨고, 두 개짜리 하나 뜨고, 세 개짜리 두개 뜨고, 두 개짜리 하나 뜨고, 세 개짜리 두 개, 두 개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이런 식으로 떠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게 세 개짜리 두개 떴잖아요. 그 다음에 두 개짜리 하나 떴으니까 이런 모양을 두개더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만들고, 또두개 만들고, 요거 하나 만들고. 요세개 무늬의 반복입니다. 쭉 만들어서 여기 끝에서 올게요. 네, 사슬 4개 떠서 처음 시작했던데 여기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모티브 하나가 끝나는 거예요. 빼뜨기 하시고 사슬 하나 떠서 끊어주시면,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핏고 3개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고요. 핏고 2개짜리가 사방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4개. 이게 완성된 무늬 하나, 하나예요.